완벽히 맞출 수 있는 문제와 맞출 수 없는 문제를 같이 내봤습니다. 이건 내 생각에 한 두 개 정도 맞출 것 같아. 아니 세 개? 아니야 네 개 정도 맞출 것 같아. 나는 다른 걸 맞출 수 없어요. 절대. Never ever. Let's get it. 자, 드레인데 드레인! 다그대다그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청률 38.6%의 게스트 재민이라고. 그건 앞골자마. 아, 몇 개 맞출 바꿔줘야 된다. 문제를 너무 쉽게 내줬네. 그 너부터.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문제죠. 이거 첫 번째 걸 까먹었어. 검은색. 그치, 이건 사실 그냥 퀴즈지. 뭐야 이게? 넌 뭐, 나 어때? 아 그래, 어쨌든 그 질문 그 질문에 틀렸고, 솔직히 뭔가? 내놔. 아, 그거 그분 꿈이 오질 않았어는 꿈을 내가 그래. 아. 또 활동도 하니까 요즘. 근데 뭐 밤늦게 요즘 연락한 적도 많은데. 셋이서 나가서 뭘 먹었지? 도대체 뭘 먹은 거야? 근데 전작이긴 해. 더. 그렇지. 오, 내가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. 내가 볼 줄 알았어. 네. 다섯 시간? 아니 그래. 이거 보통 스피커 두 짝이잖아. 어. 그 하나씩. 그거 정확히 그게 있어. 아 뭐지? 김치찌개. 너 입에서 이미 말했어. 오케이 다시 할게. 어. 네. 한. 아 들고 있잖아. 아 뭐야? 힌트를 주면 맞출 수밖에 없어. 둘 다 아니야. 어려운 거 낼라. 아니 다음 질문 실하냐고. 너가 들고 있잖아. 내가 디스탑해야 돼요. 너가 들고 있잖아. 근데 그건 내가 원래 그 매력을 알았잖아. 아니야 약간 스카프가 아, 아닌데? 많죠. 10개가 필요하더라고. 네 나도 뭐 그 정도는. 기절할걸? 아 분명히 저거 악구조 로데오에 있네. 쉬웠다. 쟤는 어딨어? 쟤는 알걸? 선물 좀 많이 줬어. 정말 어이가 없죠? 왜냐면 이게 내가 제가 또 스피커 기변병이 심해가지고. 오케이 그 너부터. 스가 있어. 거의 이건 뭐 어제 왔죠. 야 이건 진짜 너가 딱 들으면 아 할 것 같은데. 아니야 이게 더 재밌어. 아 항정살. 아니 이 주문 진짜 허거. 아니 어디서 몰라도 너를 가. 아 뭐야 나 몰라. 어머님이 해주신 피? 나랑 같이 광고도 찍었는데. 아 이것도 정답 그게 없잖아. 많죠. 이 질문이 아 이 좀 아닌데 이거? 약간 아니 이 질문 진짜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. 없어. 최근에 구매한 물건이 뭘까요? 언제부터 날 귀여워했을. 지같이 생겼거든. 이거 약간 언제부터 그랬지? 이거 너무 쉬웠다. 평균? 이거랑? 아니 서라운드 시스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가. 이거 뭐야? 나 모르겠어. 뭐 하나 더. 그래도 6시간. 아니 정말 쉬운 거야. 그것도 화면이 나와 하나 더. 맛있는 걸 떠나서 코코넛과 그러니까 삼계탕을 하는데. 그럼 이건 정답. 아, 틀린 말이 없잖아. 아니, 하나 둘 셋 넷 다섯. 형아 견종 알아? 어. 뭔데? 이거 샀어요. 맞아요. 설거지하다 그런 거였잖아. 제노 닮은 애가 누구야? 에 없어요. 말 잘 들으니까. 그쵸. 그것도 있긴 하지. 근데 화면이 나와야 돼. 이건 또 들었지. 그건 근데 약간 맞긴. 아니 그거는 화면이 안 나오잖아. 얘기를 하자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끝납시다. 네. 사실 얘가 쓴 질문이. 네. 저희가 이겼습니다. 뭔가 안과 밖이 진짜 그냥 진짜 친구 같아 솔직히.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. 그냥 진짜 친구고 뭔가 안과 밖이 진짜 같은 사람이야. 뭔 말인지 알죠?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누가 이겼냐? 비슷해.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? 그냥 비슷한 걸로 끝납시다. 얘 사실 얘가 쓴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어. 요즘 내가 이겼다 해도 내가 이겼어. 야, 나 진짜 잘 맞췄어. 슈얼.